최윤영 증인께서는 발언 답변하시면서 앞에 있는 PPT를 한 번씩 봐주기 바랍니다. 어제 본의원은 어제 모신문에서 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또 전 주주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사설에서 가라앉는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의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. 최은영 전 회장의 취임부터 퇴임까지의 주요 경영 경과를 간단하게 보면 2007년에 한진해운홀딩스의 회장으로 취임한 거 맞습니까? 2007년에는 한진해운 그 당시에는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한진해운 부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. 네,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 지나서 2014년에 퇴진한 건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최은영 전 회장께서 2008 취임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재임 기간 중에 받은 보수와 주식을 전체 앞에 보니까 253억 원이었습니다. 2014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52억 원 받은 거 맞습니까? 맞습니다. 2016년 4월 자율협약 직전에 잔여 주식 97만 주를 매각한 사실은 맞습니까? 계열 분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2014년부터 팔아오던 주식에 잔여 주식을 팔았으며 자율협약을 알고 판 것은 아닙니다. 자율협약을 알고 팔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2011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,900억 마이너스 4,900억 적자, 12년 1,000억 적자, 13년 2,400억 적자 이건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그런데 재임 기간 중 보수로 무려 253억 원을 챙겨갔습니다. 다음에 최 회장이 보여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진해운 사옥을 한진해운이 판 거 맞습니까? 네.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사옥을 네. 매각한 거 맞습니까? 그것은 매각이 아니고 2009년 지주회사 설립을 할 때 한진해운 사옥은 지주회사의 자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팔고 매각한 것이 아니고 지주회사 설립 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. 자, 조양호 회장이 2014년 취임한 이후에 사재를 4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. 그동안 최 회장이 그동안 가져온 전체 이익을 보면 한 300억 원에 가깝고 지금도 임대소득으로 연 140억 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릴 의사는 없습니까? 또 사죄를 출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? 말씀해 보십시오. 2007년 3월부터 2014년 4월 29일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 했던 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또 제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주변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